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수능 길잡이 영어 독해 유형편 1강 이그젬플 1 시작하겠습니다. 자, Dr. C. Debris는, 자, 일단 이름도 이상하죠. 자, 일단 주어는 예고요. 자, 일단 D로 축약하겠습니다. 자, 파이니얼들은 원래 개척자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개척. 근처는 개척이죠. 개척했다. 자, on the new frontier. 새로운 경계선. 뭐, 분야라고 의역해도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분야가 좀 더 맞죠. 자, medicine은 의학. 의학에. 자, as은 여기서는 좁은 장소를 쓰고 있죠. 자, 좁은 장소에 the University of Utah Medical Center. 뭐, 유타 대학의 의학 센터인데, on 여기서 날짜예요. December 2nd, 2일 날, 1982년도에. 자, 그래서 he는, 아까 의사 이름이 D로 시작했으니까 D로 적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removed, 제거 했는데, 자, diseased가 여기서는 과거 분사예요. 질병에 걸려진 뒤에 나오는 명사인, 자, 심장을 수식해주고 있고요. 질병은 심장인데, 자, 61살의 자, Barney Clark을.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슬러시가 사라지면은 여기서는 ears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은 아까 D죠. 자, 이 debris는 replaced 시제일치, 1번에 removed 과거, 그 다음, 여기 diseased는 아니죠. 자, 2번에 자, replaced 과거 시제일치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 자, 대체시켰다. 이심화라는 것은 아까는 뭐냐면 심장이었죠. 자, 심장을. 자, 수고를 우리 replace a with 있어요. 전치사 with 여기 주의하시고. 자, 첫 번째 mechanical, 기계적. 그리고 artificial은 인공 심장으로.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자, Mr. Clark. 이 사람은 C로 우리 추격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격으로 썼죠. 콤마, 콤마 찍고. 그래서 동격이 보호로 썼어요. 자, 보호로 retired dentist인. 그러면은, 과거분사가 은퇴한 치과의사. 자, in, 자, Clark을. Clark은, 자, was near은 거의. 거의 죽음 상태였는데, when, 자, 여기서 D였죠. 아까 C였죠. 이 치과 의사가 저 willed 과거분사였어요. will이 바퀴죠. 그럼 바퀴 밀려오다니까 실려왔을 때. 자, into the operating은 여기서는 작동하다 뜻이 아니고 수술실. 그래서 operating 수술하다는 뜻이어서 수술실로. 자, that night에서 지시대명사로 그날 밤에. 자, Dr. Debris와 주어 1번. 자, 그의 팀은 주어 2번. 자, labored에서는 노동하다 뜻이니까 노력했다. 에이, 내 딸이면 노력했다. 자, for 기간의 전치사. 여기서는 for가 뭐뭐 동안이죠. 자, 7 and a half 하면 7과 2분의 1이니까 7시간 반의 시간을. 자, to implant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에요, 여기서는. 자, implant, 우리 이빨에 implant 하죠. implant는 동사로 심기 위해서.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위하여 뜻으로 해석해 주시고. 자, 뭐를, artificial heart는 아까도 나왔죠. 여기서는 인공 심장을 심기 위해서. 자, Mr. Clark은 lived, 살았는데, 오직 4 months. 여기서도 기간의 전치사. 아니네, 그냥 4달만 살았어. 자, after the operation은 수술 후에. 자, 그는 had to 의무를 나타내죠. 그가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치과 의사 C예요. 얘는 had to 뒤에 동사원형, 머물렀어야 됐다. In the hospital, 병원 안에서. 자, 그 다음 여기 어법 주의하십니다. 여기서는 attached가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상태를 나타내요. 자, 누구냐면은 이 C란 사람이 부착되어진 채로를 나타내요. 그래서 붙여진 채로. 자, 뭐가 기계가? 어떤 기계? 자, that powered. 여기서 뭐 전력이에요. 전력을 공급한. 공급한. 전력을 아니고 전력이죠. 전력을 공급하는데, 자, 그의 인공 심장에. 여기까지 보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또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요. 양보의 부사들이죠. 비록 그가, plugged. 자, plugged는 과거분, 지금 수동으로 썼죠. 과거분사. 고통받다. 그가 비록 고통받았지만 해서 C예요. 치과의사. 자, by complication을 외우셔야 되는데, 합병증. 자, 합병증으로부터. 그 다음 from A to B 썼죠. 자, from A stroke로부터 to severe nose bleeding까지. 자, stroke는 뇌졸증. 으로부터 심각한 코피.
자, 심각한 코피까지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지만 여기까지 양보해 보셔서 끊어주시고, 자, 미스터 클락 아까 치과 의사는, 자, mostly는 대부분, 자, 동사는 thought 생각했는데, 자, his older에서는 she예요. 여기서는 이 치과, 아니, 답은 아니죠. 여기서 이 치과 의사의 older은 시련, 이 시련이 련이죠. 련 고통이란 말이에요. 시련은 was worth it. 자, worth it은 가치가 있다, 참을만한, 참을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his willingness도 C예요. 자, 이 치과 의자의, 자, 위 명사로 의지, 의지인데, 자, 그 다음 형용사 용법 없었어요. to undergo 할, 다음은 undergo는 겪다. 자, 겪다의 우리 experience의 뜻입니다. 자, 겪는데 닥터 데브리스의 소유격 뒤의 명사. 자, experimental 설절이는 실험적인 수술, 외과 수술을 보통 설절이라고 하죠. 실험적인 수술을 겪으려고 했던 실제 주어는 의지가 주어예요. 자, help도 도왔어. 자, help 주사 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open 들어갔죠. 여기에 to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는 걸 도왔는데, 자, 문을. 자, to는 어디에, 어디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modern, 현대, 심장, 이식 수술. 처음에 시작한 거죠. 현대 심장 이식 수술에 문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줬다. 자, 그래서 인공 심장 수술을 처음으로 시작한 의사, 혹은 이 힘든 일을 겪어냈던 환자인 클락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 심장 수술을 처음 시작한 의사 데브리스와 환자 클락.